홍코노.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홍코노 아시는 분 계십니까? 와, 정답이냐. 자, 마이크를 잡고. 혼자 코인 노래방. 지금 기자분들 정말 너무 당혹스럽죠? 예, 제가 지금 그런 마음인데 혼자 코인 노래방 정답입니다. 아, 저기 아, 이런 말을 진짜 쓴다고? 알잖아요, 바로 다빈냐니. 자, 그러면 다빈냐. 자, 이종혁 씨, 우리가 세대를 좁히고자 하는 코너, 넓히고자가 아니라, 네. 우리 다빈냐. 혼자 코인 노래방, 어떻게 요즘 진짜 많이 씁니까? 일단 코인 노래방을 친구들이 되게 많이 가서 친구들이 자주 쓰더라고요. 저도 줄임말을 잘 모르는 편이어서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을 홍코노 그렇게 기억하다 보니까 딱 나왔네요. 우리는 뭐 씨름할 때 홍코노, 그죠? 청코노 이것만 들어봤지 홍코노는 나는 이거죠? 이제 요즘에도 배웠나요? 500원에 한 곡 맞아요. 500원에 한 곡? 요즘에 이제 게임장 같은 데서도 이렇게 노래방이 이렇게 한 칸씩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한 곡 부르고 나오고 500원 하는 데가 있고 또 1000원 넣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1000원에 세 곡이야 또. 예,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다빈냐는 코인 노래방 가봤어요, 혼자? 혼자는 안 가보고 근데 혼자 가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되게 근데 코인 노래방이 되게 좋아요. 왜요? 시간을 길게 안 끌어대고 딱 그만큼만 부르면 되니까?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만 부를 수 있고 되게 실용성 있는 혼자 가서 늦고 혼자 부르고 나와요? 그러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스트레스 풀러 나가고 네, 그쵸. 아, 혼자? 소리 지르고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막 학원 사이에 시간 뜨고 그러면 가서 노래 한 세 곡 부르고 딱 그렇게 그쵸? 네. 그때 스트레스 풀고 수학 뭐야! 이렇게 노래하고 준현 씨는 혼자 가봤나요? 그 노래방? 아니요. 그 무대에서 노래 많이 해서 노래방 안 간다? 네. 되려 환영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코인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시간...